고맙게 나에게는 두 발이 있다. 하나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양말 속에 숨은 두 발은 짝이다. 쌍을 이루는 내 몸의 그것처럼 발도 알아차리지 못할이 만큼 쌍둥이처럼 너무 닮고 닮았다. 쌍둥이가 엄연히 서로 다르듯이 내 몸의 짝들도 자세히는 다르다. 눈썹이 그렇고 눈이 그렇고 쌍꺼풀이 그렇고 콧구멍이 그렇고 귀가 그렇고 귓구멍이 그렇다. 손이 그렇고 손가락이 그렇고 발이 그렇고 발가락이 그렇다. 젖꼭지가 그렇고 고환이 그렇다. 지금까지는 겉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계로 찍어낸 사람 인형이거나 로봇이라면 100% 좌우 대칭으로 되었을 것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뚫어지게 보면 좌우 쌍이 모두 비대칭이다. 이 영상에 내 발은 보이지 않는다. 숨은 그것이 서로 비슷하다 하여도 가진 능력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러나 말이다. 나는 이만큼 좋아졌단 걸잘 안다. 이날까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발가락 운동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기침에도 덜렁거리던 나의 왼발과 다리였던 것에 비하면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직 멀었다. 왼발이 오른발과 거의 같을 그날까지 이렇듯 발가락을 움직일 것이다. 2024년 8월 30일.